추위를 몰고 오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남 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눈이 오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 산지에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청 내륙에는 내일 새벽에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보시면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5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70cm가 넘는 눈이 쌓일 수 있으니까요.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라도는 5에서 10cm, 충남 해안과 제주 내륙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 건조해지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더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역시 춥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은 0도, 대전 1도, 부산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6m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